가을이 절정입니다. 이런 날이면 계절의 빛깔을 머금은 자연의 품을 찾게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고귀한 선물 같네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그리고 가을바람에 춤을 추듯 흐르는 강물. 네, 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네요. 이번 여행은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과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지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닿게 되는 고장 경기도 양평군. 길목 길목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야, 이 양평의 아침도 상쾌하고 공기가 참 좋네요. 약간 추울 정도로. 잠깐. 이거 무슨 냄새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이거 들깨죠, 들깨.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들깨죠? 네.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들깨가 많이 있어요? 여기 산이라. 여기 산이라 들깨밖에 심을 게 없어요. 고라니랑 돼지랑 다 뜯어 먹어가지고 옥수수도 못 심고 고구마도 못 심고 아무것도 못 심어 여기는. 근데 들깨는 허브향이 강해가지고 돼지가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안 좋아. 고소한 향기가 번지는 이곳은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철 맞은 들깨를 수확하기 위한 손길로 아주 분주해지는데요. 그거 다 쏟아지겠네. 왜요? 다 쏟아지 그렇게 막 자기서 흔들면 다 쏟아지지. 그리고 살며시 비워야지 이렇게. 옳지. 잘하시네. 기술이 좋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마른 들깨 단을 조심스럽게 베어낸 뒤 도리개로 내리치면요. 잘 익은 들깨 나라리 우수수 쏟아지는데요. 이런 게 깨터는 재미구나 싶더라고요. 소리를 좀. 그거 하다 보면은 네. 머리도 맞고 손도 맞고 해야 아차 그다음부터는 돌이깨질 않았지. 아이고 더 세게. 돌이깨가 춤을 추고 있구만. 무슨 이럴 자리야. 돌이깨가 춤을 추고 있구만. 처음 하니까 그래. 처음 했어. 신선한 들깨는 곱게 빻 가루를 내면 말이죠. 그 풍미가 배가 되죠. 들기름과 들깨가루로 맛을 낸 파스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들기름에다가 들깨로 이렇게 파스타를 만드는데, 야, 이건 저 태어나서 처음 먹었는데, 구수한 맛이 나요. 볶은 들기름은 구수한 향이 나가지고 들기름 막국수나 아니면 나물 반찬용으로 적당한데 샐러드나 그 파스타 요리할 때는 생들기름이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요? 들깨가루 생들기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엄청 싸서 만든 과자. 그래요? 이렇게 과자를 네, 겹쳐서 이렇게 하세요. 아주 기발한 아이템인 것 같고요. 몸에도 좋고 하니까 생들기름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네, 운영을 사업을 시작했어요. 들깨는 지역 농가들이 재배한 거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수매까지 해주셔가지고 수매에다가 필요할 때 기름을 짜내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득에 많은 보탬이 돼서 많이 참여들 하고 있습니다. 양평 들깨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몸에 건강에 좋으니까. 그럼요.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때마침 5일장이 열렸습니다. 따스한 정과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은 언제 찾아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 달콤한 냄새가 제 발걸음을 멈춰쓰게 하더라고요. 야, 또 이 호떡이 또 안에 호떡 안에 들어간 들깨는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바깥에 이 씨가 타면서 고소한 맛이 1차로 나고요. 1차로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씹으시면 딱 씹었을 때 견과류의 식감과 들깨가루가 확 올라옵니다. 예. 양평 들깨를 이용해 만든 호떡 이 맛이 궁금하시죠?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한 향이 많이 나네요. 알고 봤더니 이게 들깨가 들어갔더라고요. 맛도 있고 건강도 좋고 네.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그냥 시장에 와서 하나씩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좋은 것 같아요.
진한 삶의 향기가 머무는 곳엔 세월을 따라 깊어가는 맛이 깃듭니다. 야, 예, 안녕하세요. 야, 이 맛있는 냄새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죠. 예, 예. 예, 여기는 이 항아리가 참 많죠. 예. 이 넓은 항아리가 다 장이에요. 보배 20살 때 당근 장이면 예. 이게 그러면 보배가 누구예요? 우리 딸이에요. 이게 이제 20년이 됐는데 얘가 20살 되던에 딱 진료를 결정을 하고 저도 엄마 따라서 할 거니까 간장을 제 걸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장이라 하니 안 하고 약장이라 합니다. 처음에 센 맛이 있다가 맞아. 예, 뒷맛이 예, 이렇게 하면서 감칠맛이 난다고 그러면 맞아. 제가 이 약장으로 다 음식을 해드릴게요. 오늘 오랜 시간 묵혀야 제맛을 내는 전통장 그 기다림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신답니다. 6년간 숙성한 간장으로 양념한 불고기부터 유자소스로 맛을 더한 삼치구이 오징어와 더덕의 만남, 더덕 쌈까지 야 양평의 자연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야 이게 진짜 배랑 대추로 담아서 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네. 손이 조금 가긴 가겠지만 그죠? 네, 손이 많이 가지 않는데. 네. 제가 아까부터 문득 들었던 게 이 잡채인데 야 요거, 잡채에 요거는 이제 간장하고 대추의 단맛이에요. 네, 요거. 그래서 이 잡채 이름을 제가 약선 오돌이다 했어요. 약선 오돌이. 오돌이? 면이 오돌오돌 하거든요. 오늘 그죠? 진짜 오들오들하네요. 네, 옛날에 우리 집에도 우리 할머니가 장을 그렇게 많이 담으시는 거예요, 장독 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장을 담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장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담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장은 매년 담는 거란다. 왜요? 묵혀서 먹어야 돼. 여기 여행 와가지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그리고 그리운 얼굴을 떠오르게 하는 할머니 네. 할머니를 또 떠오르게 하는 네. 예, 이런 여행이네요. 네. 자 이번엔 그리운 시간을 넘어 오래된 풍경과 이야기를 간직한 곳을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야 여기 용문산도 이렇게 절이 와 야, 근데 주변에 단풍이 정말 이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용문사 오셨네. 예, 아니 근데 용문사 단풍 이렇게 멋져요? 용문사의 가을은 산이 높고 예. 계곡이 깊어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단풍이 특히 아름답게 듭니다. 용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예. 대부분 임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용문산의 원래 이름은 미지산인데 미지산. 미지산은 우리 순우리말로 용을 뜻하는 미르, 미지 미르. 네, 같은 통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태조 이성계 임금이 네. 용문산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된 게 용문산이 된 연유입니다.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용문사. 이곳에 특별한 나무가 있답니다. 와 이게 지금 최소 나이로 잡아서 1100살이 은행나무네 이게. 은행나무. 네, 짧게 잡아서 1100살. 그렇죠. 길게 보면 1300살이 넘게 잡습니다. 높이 42m, 15층 아파트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유명한 나무는요.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잡아서 1100살, 길게 보면 1300살이 넘는데요. 그 이유는 신라 마지막 마의태자가 금강산 가면서 신고 갔다. 그거 보면 1100살입니다. 1100살이고. 또 하나 전해오는 얘기는 의상대사가 생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흙으로 덮고 간데 싹이 나서 살아붙었다. 여기 그냥 딸 했는데 그냥 여기 나무 된 거. 살아붙었다 그러면 1300살이 넘습니다. 그럼 1300살이고. 네. 천년 동안 묵묵히 같은 자리를 지켜온 나무. 가을이면 어김없이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듯이 흐르는 세월에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용문산에 이 그림이 뭐야 이거?
아, 그거 블루, 이 블루에 막 치즈 그리는 그림, 그건데 이거. 야. 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 이거 이런 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전통 낙화라고 그럽니다. 낙화. 네. 낙화는 이제 지질 낙자를 써서 지져서 그림을 그린다. 네. 그래서 한 37년 됐습니다. 37년간 걸어온 낙화의 길. 작품 하나하나에 정성과 그리고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멋지네요. 이 작품 만드는 얼마나 오래 걸리신 거예요? 이 작품은 지금 한 6개월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네, 네. 그 조선시대 때 그 김홍도의 친구분이에요. 이인문 화가가 그 산정일장도라고 작업을 한 건데 낙화는 채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주 은은함이 끌리는 매력적인 그림이에요. 사람들한테 이게 좀 거부감이 없는 편안하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렇죠. 아. 아주 이렇게 현대 지금 작품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아주 오래된 작품처럼 은은하게 나온다는 거죠. 인두는 적당한 온도로 달고 이렇게 새끼줄에 재를 털털 털어내는데요. 닿을 듯 말 듯 한지를 스치는 섬세한 손길 끝에서 나무의 잎사귀가 돋아나고 산과 바위가 솟아납니다. 인두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아, 요리, 요리, 요리. 그렇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저도 뭐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낙하에 도전해봤는데요. 야, 이게 처음이라 떨리더라고요. 잘 그린 것 같아요. 뭐 같아요? 글쎄 뭐 나무를 표현한 거는 맞는데 용문산에 있는 거요. 용문산. 용문산 은행나무 표현하죠. 그렇죠. 은행나무, 은행나무 똑같죠. 네. 맥을 이어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맥을 이어오는 게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선생님이 꿈꾸고 계신 꿈을 꼭 이루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바삐 흘러가는 인생길 위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물 같은 풍경이 있죠. 그 속에 잠시 멈춰서 오롯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의 이유가 아닐까요? 아, 단풍 정말 이쁘죠? 네, 가을이 이거 갑니다. 풍요로운 계절 이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이 내어주는 우리 농산물도 소확하고 세월의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만났던 이번 여행. 고향과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빛이 납니다. 가을 숲을 술을 놓은 단풍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언제나 찬란한 빛나는 경기도 양평군. 내일도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